오늘 시내에 갔습니다. 시내에 잘 다녀왔습니다.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여태 아주머니께서 친절하게 오는 길 잘 알려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나무인데 엄청 많이 아름드리 나무가 되었습니다. 여기 미분군대 옆에 담벼락인데 더 넓어져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옆에 학교가,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생들 보호하려고 이렇게 길이 더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쉬는 공간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하늘이 예쁘네요. 대우중학교 앞인데 깨고 살래요 했네요. 난들이 정한 기준을 깨고 살래요 하시네요. 예, 네, 난들이 정한 기준을 깨고 네, 깨고 살래요. 네, 오늘 하차 하나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월급 통장도 정리하고, 제 월급은 아니지만 각자는 월급 통장도 너무 정리를 안 해서 정리하고, 네, 제일 크게 지출되는 게 통근잡인데 항상 350만원, 380만원 이렇게 통근잡이가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받아서 나가는 거지만 지출이 큰 액수여서 추가할 때마다 저희 돈이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네, 오늘 통장 정리도 잘하고 또 백화점 신규로 가입됐다고 합니다. 네, 가입해서 언니하고 간 것들, 언니랑 다 쇼핑한 거, 제가 결제한 거 다 정리됐습니다. 네, 전 신규로 갈 때부터 커피 쿠폰도 받고, 커피 쿠폰 먹으려고 가니까 15분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뭐 불친절하셔서 다음에 오려고 기다렸습니다. 네, 걸어가는 길이 멀어 땀이 나는데, 그래도 날씨가 좋네요. 네, 제가 길입니다. 하늘이 너무 맑네요. 네, 미군 부대 담벼락길 걷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심어진 나무인데 아름다운 나무가 이렇게 되어 이상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네, 화창한 날씨, 여름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가 현호원으로 나온 대우중학교입니다. 대우중학교 모습입니다. 야구부가 야구를 하고 있네요. 야구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집까지 가는데 거리가 멀어서 저절로 운동이 되는 것 같네요.
귀걸이하던 꽃인데 색깔 이런 거 노란색은 처음 봤네요.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걸어가니까 운동이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샬롬. 저도 잘 걸어갈게요. 감사합니다.